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 전통 타악을 뜻하는 이 두들 소리를 지키는 두들지킴이 김동원이라고 합니다. 자, 저는요. 이 함께해요 사물놀이라고 하는 타이틀로 이 사물놀이를 이 동영상으로 어떻게 하면은 제대로 배우고 가르칠 수 있는가를 그 보여주는 이 사물놀이 지도자 교육 과정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이 사물놀이는 다 아시죠? 이 꽹과리, 징, 장고, 북이 어우러지는 한국 전통 공연 예술인데요. 이 사물놀이를 체계적으로 그리고 온라인 교육을 통해서 잘 가르쳐보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만든 이 교육 프로그램이 바로 사물놀이 지도자 교육과정입니다. 이 교육과정에는요, 사물놀이 창시자 김덕수 선생님을 모시고 다양한 교수법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2020년 봄에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사물놀이 차세대 지도자 교육과정이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보시죠.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 공연예술 사물놀이. 가장 널리 사랑받으며 한국의 얼과 기운을 분출하는 사물놀이. 이 사물놀이를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가르칠 수 있는 지도자 교육과정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원광디지털대학교 전통공연예술학과의 김동원 교수입니다. 사물놀이는 국악 분야에서 가장 널리 공연되고 교육되는 전통공연예술입니다. 하지만 구전심수의 방식으로 전승하다 보니까 새로운 시대에 맞는 체계적인 교육 방식이 절실했습니다. 사물놀이 차세대 지도자 교육과정은 사물놀이 분야의 공연 예술가들과 교육 지도자들을 위해 매우 체계적이며 원리에 입각한 사물놀이 교수법을 공유하고자 하는 지도자 교육 과정입니다. 사물놀이 차세대 지도자 교육 과정은 기초, 본, 심화, 3단계 총 6개 과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기초 과정은 사물놀이의 원리와 장고의 기초, 사물놀이 합주 기초, 영남농악. 본 과정은 삼도 설장고 가락 중급, 사물놀이 합주 중급, 웃다리 풍물. 심화 과정은 삼도 설장고 가락 상급, 사물놀이 합주 상급, 삼도 농악 가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초의 첫 번째 과목인 사물놀이의 원리와 장고의 기초 과목은 장단의 시원, 장단 구성론, 음향론, 정간보 등 이론 과정과 장단 밟기, 입소리 따라치기, 기초 연습곡과 짧은 설장고 가락 등 장고의 기초 실기 지도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사물놀이 합주 기초 영남농악 과목은 사물놀이의 역사, 사물악기의 연주 자세와 원리, 꽹과리의 타법과 막음새, 학습 순서에 의한 사물놀이 앉음반 영남농악의 지도법, 장고 독주와 사물 합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급에 해당하는 본 과정에서는 삼도 설장고 가락 중급은 타법 연습과 더불어 내드림, 굿거리, 덩덕궁, 동살풀이, 휘몰이로 이루어진 삼도 설장고 가락의 중급 실기 지도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급의 두 번째 과목인 사물놀이 합주 중급, 웃다리 풍물은 사물놀이의 역사, 혼합박 구조의 장단 지도법, 쩍쩍이 가락 7채, 6채, 마당 3채, 짝새로 이어지는 웃다리 풍물의 지도법, 사물합주 지도법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급 과정인 심화 과정의 첫 번째 과목인 삼도 설장고 가락 상급 과목은 다스름, 굿거리, 덩덕궁, 동살풀이, 휘몰이로 이루어진 삼도 설장고 가락의 상급 과정 실기 지도법, 장고 독주와 장고 합주 시범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심화 과정의 두 번째 과목인
사물놀이 합주 상급, 3도 농악가락 과목은 꽹가리 고난이타법의 원리와 지도법, 점고, 질굿, 굿거리, 양산도, 삼체, 별달거리, 짝쇠로 이어지는 3도 농악가락의 지도법, 사물합주 지도법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마련된 각 과목들은 사물놀이를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지도하실 분들을 위해 이론 강의나 실습 강의는 물론 사물놀이의 창시자이신 김덕수 선생님의 시범 연주를 감상하고 또 각 연주곡들의 연주 표현을 김덕수 선생님으로부터 직접 지도받는 명인의 조언 그리고 다양한 질의응답으로 구성된 궁금해요 사물놀이라는 코너 그리고 사물놀이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그 사물놀이에 대한 고견을 듣는 명사 인터뷰 등 풍부한 내용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전통예술문화인 사물놀이 사물놀이의 역동적인 기운을 가득 담은 이 교육과정은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나아가 전통공연예술의 원리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한국 전통문화예술의 일꾼이신 여러분들께서 꼭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